네, 이영애 주연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개봉일을 확정했습니다. 이 영화의 개봉일은 7월 29일로 정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만 시뻘겋게 칠하보다뇨. 박찬욱 감독의 영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영애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팬들은 개봉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친절한 금자씨는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크랭크인부터 포스터 촬영 등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얼마 전 영화 속 이영애의 파격적인 변신 모습이 담긴 스틸샷이 공개됐을 때, 그리고 자극적이고 리얼한 대사가 섞인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도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영화에 대해 보도했고, 많은 관객들은 이영애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며 친절한 금자씨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영화사 측은 이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7월 29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등 많은 영화들이 대거 개봉하는 여름 극장가 성수기로 개봉일을 정하며 영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착한 여인 금자가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난 후 자신의 복수를 위해 철저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친절한 금자씨. 이제 두 달 후 7월 29일에 박찬욱 감독의 새로운 스타일과 이영애의 변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스타 손문선입니다.